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특히 영국식 국제학교 그 학년 자녀의 몇 학년에 들어가야 되지? 이건 나이 계산 굉장히 복잡하고 막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그 영국 제학교는 저는 잉글랜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도 기본적으로 잉글랜드랑 웨일즈랑 그리고 스코틀랜드랑 노던 아일랜드가 다 교육 시스템이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로. 그래서 영국식이라고 해서 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잉글랜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잉글랜드가 영국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이 계산하는 것 자체가 서양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법으로도 우리도 만 나이로 사용하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은 학교를 갈때뭐저 때도 그랬고 저희 아이들 때도 그랬고 8살에 학교를 들어간다. 8살에. 그쵸? 8살에 이제 저희 때는 뭐 국민학교 1학년,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나이로 8살이지 실제로는 만 7살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1월 1일부터 3월 아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까지 있는 거니까 정말 다양해지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국은 또 다른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3월에 새학년이 시작되잖아요. 영국은 9월에, September에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이를 계산하는 법도 그냥 단지 만 나이라도 그 학교 가는 그 학년을 배정하는 나이는 또 계산이 다릅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그 다음에 8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학교를 간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에 1일까지 영국 기준으로요. 이제 그때 만 5세 나이가 되는 아이들, 만 5세 되는 아이들이 1학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뭐냐면 올해 기준으로 올해는 아직 9월 1일이 안 됐잖아요. 그럼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이제 만 4세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올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에 만 5세가 되겠죠. 그 아이들이 바로 올해 9월에 이제 영국에서는 영국 기준으로는 이어 원이 되는 겁니다. 이어 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한국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면 만 5세가 되는 나이에 1학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년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1학년인데 영국 제학교로 가니까 갑자기 이어 3로 가래요. 어떻게 2년을 점프해서 가나요? 막 부모님들은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게 나이 때문에 배정을 나이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영국 아이들은 만 5살이 되는 해에 이어 원, 1학년을 시작하는 거고요. 만 5살이 되는 그 해에 9월 기준으로 1학년이 시작되는 거고, 한국 아이들은 그냥 한국 나이로 8살, 지금까지는 한국 나이로 8살에 3월에 1학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도 다르고 기준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헷갈립니다. 게다가 그거를 더 추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는 영국 제학교들이라도 1월에 새학년이 시작되는 학교들이 있고 9월에 8월이죠. 보통 통상적으로 8월에 시작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새학년이. 그러니까 또더 헷갈리신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그냥 쉽게 해결하는 법으로 통상적으로 한국의 학년에 비해서 한국의 학년에 참고로 플러스 무조건 1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만 나이 적용되고 학교 입학 시기 그런 거 생각하면
플러스 2까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을 점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국제에서는. 네. 근데 그냥 쉽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마치는 나이가요. 영국제로 하면 year 11, 11학년 마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국 기준으로는 2년간 6th form, A-level 해서 그렇게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 고1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2, 고3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고3 수능이 있긴 하지만 거의 수시 기준으로 절반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수시 이제 집중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말레이시아 기준으로 보면 또 A레벨도 2년이 꽉 차게 아니잖아요. 1년 반이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선 또 A레벨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공부하는 기간은.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여담으로 알려드리면 영국 기준으로는 그 만 5살이 되는 해에 이어 1을 시작하는 거고요. 만 5살이 되는 해에 이어 1을 시작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교육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제 학교에 가시는 분들 뭐 리셉션이라고도 들어보고 뭐 너서리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너서리랑 리셉션은 그 공교육에 영국 기준으로 할 때 딱 공교육 시스템에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리셉션 과정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거친다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또 하나 그냥 팁을 드리자면 아 이런 게 나는 다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학교 측에서 자녀의 생년월일을 이야기해주면 학교 측에서 다 알아서 배정을 해주고요. 심지어는 많은 말레이시아 영국제 학교들의 웹사이트에 보면요. 그 이어 그룹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어 그룹이 나와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생년월일은 현재 기준으로 몇 학년이고 그리고 내년에 지원할 시에는 몇 학년에 배정되고 이런 표들이 다 나옵니다. 아니면 그냥 자녀의 생년월일을 이렇게 입력하면요. 그 해당 학교에 몇 학년에 배정이 되는지 현재 기준에서 몇 학년에 배정이 되는지 그런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용하면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걱정하실 뭐 당연히 이제 뭐 학년이 굉장히 미묘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걱정되시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다르게 어떻게 뭐 꼼수를 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아이의 생년월일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한국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영국 시스템이 있는 거고 또 말레이시아 영국제 국제학교는 또 자기들만의 입학식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입학시험을 보고 학교 측과 조율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냥 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한국분들이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를 영국식 국제학교에 보낼 때 그런 나이랑 그 나이와 그 학년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제 영상으로 더 헷갈리셨나요?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됐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